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최대간조 시간대가 있어서 그 전에 도착을 했고요. 미리 물이 빠지는 거를 좀 따라 들어가는 거죠. 오늘의 주인공 키조개를 잡으러 왔는데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? 제발. 지금 어떤 거 찾으시는 거예요? 우와. 이런 거 그냥 우와 굴이에요? 우와 이거 뭐예요? 잠시만 몰라요 조개. 와 신기하다. 저는 키조개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. 키조개는 좋은데 쭉 조개가 사람. 아 저기예요? 여러분 설마 내가 진짜 발견한 건가?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발견한 것 같은데 여러분? 잠깐만요. 오 맞다 찾았다. 야 진짜 키조개다. 지금 이거를 찾자마자 저쪽에서 오늘 저랑 데이트하실 다흥님께서 오고 계시거든요. 찾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저 오자마자 찾았어요. 여기 에이 도구 샀네. 아이 아니에요 진짜 찾았어요 진짜. 야 아 잡았다. 네 안돼 이거 작아가지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애기는 풀어줄게요. 아 그리고 이거 말똥성이다. 야 여기서 보네. 야 여러분들 진짜 있죠. 어 대박.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. 야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키조개를 잡으신 분이 있나? 우선 저는 찾았잖아요. 뭐 한 마리 발견했는데 그거 혹시 뭐 좀 잡으셨어요? 아 불캐세요? 아 여기 키조개 나오는 거 맞죠? 네 맞는 게 없더라고요. 어제는 많이 있었는데 어, 오늘은 별로 없어요? 네 어제 많이 있었어요. 나 이런 거 처음 봐. 와 크다. 이거 한 마리 챙기죠. 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? 뭐야 저 공무장관 빌려드렸으니까 체진물에 40%씩 헌납하셔야 돼요. 아 그래요? 여기서 40% 가져가면 안 되나요? 어떻게 잡았어요? 왜 이렇게 많아요? 이게 저쪽에 있나 보다. 여기 너무 여기 바깥에 보다는 이거 뭐야? 꼬마 같냐? 어 가리비다. 가리비? 가리비 헤엄치는 거야? 홍가리비 같은데 색깔이? 이거 뭐야? 여기 조개도 신기한 거 있다. 야 여러분 여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이 붙어 있는데 먹겠다고 먹으면은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 이거 담치 이런 건 맞네요. 이런 여름에는 먹으면 이거 독이 있대요 이게. 아 그래요? 그 삭식토신인가? 그런 게 독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만 먹을 수 있대요. 여기 있다. 자 여기 여러분들 찾았어요. 야 이거 진짜 와 뽑았다. 야루. 오 요거는 그래도 오 어 이거 좀 작다. 잡아도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. 조개 또 풀어줘야 돼. 좀 작아요. 뭐야 이거 얘 왜 그래? 아 이거 산호인가? 뭐야 이거? 오 이거 뭐야 오 징그러워. 한번 사보라. 한번 파볼래요? 들어갔다. 오 왜 살아있어? 와 괴생명체네. 이거 이런 거 처음 본다.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? 파지나요? 네. 오 아직 있어. 어 이거? 왜 죽은 건가? 이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이거 조개 종류인가? 우선은 잠시 댕겨놓겠습니다. 오 받아세요. 또 확인. 혓? 오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징글징글하네. 채집했습니다. 거미불가살인가 그럴 텐데 이것도 우선 챙겨봐야겠다. 너도 멘티스 밥이야 임마. 야 이제 키조개 잡으러 왔는데 키조개 다 풀어주고 특이한 것만 잡고 있어. 와 야 와우 특이한 거 다 잡았네. 야 그거다. 와 그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? 그거잖아요 그거 자개. 오 가리비. 야 여기 먹을 게 많네. 야 먹을 게 많네.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? 오 잡았다. 오 여기 있다. 아 근데 작아 보이는데요? 뭐요? 일단 한번 꺼내볼게. 네.
뭐요? 아예 쬐깐하네. 15cm 정도. 근데 진짜 15cm 되겠다. 네. 아, 야, 그거 오지로 또 쪼아왔어요. 나주자, 나주자. 야, 여러분 지금 키조개가 꽤 많아요. 많은데 다흥님이랑 같이 와서 그런지 다 쪼그라들어 있습니다. 다 작아요. 쪼그들. 아, 곰치 아니다. 야, 미꾸라지 모프. 어, 이거 잠깐 얼굴 좀. 어, 곰치 같기도 한. 아, 아닌 것 같죠. 나 정확히 모르겠다. 원래 지금 촬영으로 5,000원씩만 내시면 돼. 뭐지? 자,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지금 큰 키조개를 못 찾고 있어요. 다 잡고 그래도 그냥 저냥 이게 온 김에 와 이거 하나 가져서 이거 야 이거 라면 끓여 먹어도 되겠다. 이거 진짜 대박. 포도송이처럼 딱 돼 있는데요. 야 여러분 진짜 수산 자원이 엄청납니다. 엄청나. 다흥님께서 키조개를 찾으셨습니다. 클까요 과연? 과연? 딱 그립으로 느꼈는데 크나요? 브루님 사이즈. 아! 나! 와 이거 뭐야? 가리비 양식장인가?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? 가리비가 엄청 달려 있는데 다 죽은 거 반 잘린 것들이에요. 신기방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. 키조개가 진짜 큰 거는 막 30cm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보여요. 자 여러분 지금 키조개가 하도 안 보여가지고 조개존 한번 잡아볼게요. 여기가 조개존이래요. 뭐야 이거. 어 색깔 뭐야. 와 아잔틱이라고 하죠. 아잔틱 조개. 야 아잔틱 조개 너무 귀여운데? 꽃게 맞나? 꽃게 맞는 것 같긴 한데? 너무 귀엽다. 자 여러분들 여기 히트님이라고 또 유튜버이신데 또 이렇게 만나 뵙네요. 아 어디 여기서 뵙죠? 아 저도 잡았어요. 뭐 잡으셨어요? 저 막 이상한 거 잡았어요. 아 이거 어디야 뚜껑이? 아 여기다. 아 이거 되게 많던데. 네. 야 여기 가장 진짜 많은 곳입니다. 뭐 키조개는 뭐 거의 못 잡고 진짜 잡고 놔주고 했는데 잡아갈 게 이거밖에 없네요. 열어 넣고 닫아. 아 못 따라하겠다 이건. 이야 웅덩이 이렇게 파서 낚시 잡는 건가? 이거 뭐 잡았어요? 뭐야? 야 바다새우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? 이거 웅덩이에 물려있어. 이야 양식해도 되겠네. 오 많다. 나 생이새우 같다 그냥. 자 여러분 지금 약 2시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물이 슬슬 들어오고 있거든요. 여러분도 이렇게 갯벌 체험을 하다가 이 물 들어오는 거 잘 보고 잘 빠지셔야 됩니다. 야 이제 복귀를 할게요. 뭐 키조개는 좀 안타깝게 됐네요. 자 여러분 이제 채집 물품 결과인데요 이제 다흥님 쪽 여기가 키조개를 좀 많이 잡았어요. 진짜 풀어줄 거 다 풀어줬는데 오 그래도 꽤 많습니다. 신기한 거는 저 이 가리비 이거 진짜 신기해요. 색깔이 엄청 좋은데 진짜. 그리고 박하지 선물 받았어요. 이야 큽니다.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멘티스 줄라고 이거 담치 아니에요 이거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험하는 거 불가사리 좀 가서 겸사겸사 키울 거.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진짜 신기해요. 저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자개. 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. 지금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잡았는데 제가 뭐 조개들을 해감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멘티스 식량으로 좀 잡아가는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흥님이랑 열심히 잡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거 서비스예요. 감사합니다. 네.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아예 안 파니까 못 사요.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치키조개는 한 마리만 좀 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진짜 크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세생. 어, 저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그 다학 채널 구독.